치며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으로 영의 귀로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직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까? 참 장엄한 입성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대적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말하기를, 야,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다 틀렸구나,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구나 하면서 포기하자, 이 정도로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헬라인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헬라인들이 무리가 와서 예배하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대단히 놀랄만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이제 누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고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이방인들의 무리까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줄을 서니 과연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말 뿌리 씨를 거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이제 한껏 막 기쁨이 고조되어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왔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높은 직에 올라가고 한 자리씩 자기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본질은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영광과 죽는 미랄은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개념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날이 왔구나. 그러므로 드디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때가 왔구나. 전혀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는 그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미랄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썩는 미랄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이야기했고 또 사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썩는 미랄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수많은 열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으로 미랄을 보는 눈,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눈과 단지 육신의 눈으로 영광이라는 그 개념을 바라보는 제자들과의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십자가 지는 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미랄로 죽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미라로 죽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드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광을 누리셔야죠. 우리와 함께 메시아 역사를 이루셔야죠. 이 나라 통일을 이루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세우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참 역설적인 진리 같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인간적인 개념을 바라볼 때 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측이 우리 편이고 당신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말하는 측이 원수같이 여겨지는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 보고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살아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멸하여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입을 한 번만 딱 다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좀 한번 참아주면 조용히 끝날 일인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너 바보냐?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얘기해, 얘기해. 밝혀, 밝혀. 그러면 또 참고 안 하고 또 참고 하다가 언젠가 또 팍 터져가지고 내가 또 괜히 얘기했구나 후회해요. 사단은요,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옵니다. 야, 희생하지 마라. 야, 충성하지 마라. 야, 너 바보냐?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왜 하나님 앞에 뭐 십일조라고 바치고 뭐 감사한거로 바치고, 야 이제 너를 위해서 야 봉사 그런 거 하지 마. 너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야? 너 바보냐? 왜 참어? 넌 입이 없어? 왜 한마디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참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면 우리에게 큰 열매가 있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것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한 알의 밀알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주규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고통받는 중에 정말 힘들어했을 때 면회 가신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목사님, 어머니와 아이들은 제가 잘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순교하세요. 당신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바로 하늘의 밀알의 개념, 밀알의 죽은 이후의 열매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신사참배 반대하는데, 다 동의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신사참배하지 않냐? 야,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넘어가면 될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머리 한번 숙이면 될걸. 너 왜 그렇게 딱딱하게 놓냐? 계속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의 동료 목사들조차도 그에게 신사참배 괜찮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삭임에 귀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한국교회의 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밀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고요, 우리의 시간도 하늘의 밀알이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진 재물도 다 하늘의 밀알인 것입니다. 이 밀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본질적으로 말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라는 것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다 각자 하늘의 밀알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죽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삶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걷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거 영생. 우리 하늘의 밀알의 삶의 목적은 풍성한 영생의 삶,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옳은 밀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에 밀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본문과 가장 잘 맞는 성경 구절을 찾다가 이 본문을 딱 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하나가 쫙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사신 이 말씀의 순서나 또 그런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하늘의 밀알로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혼자.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는 삶을 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밀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비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밀알로 사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늘의 밀알, 내 존재 가치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은 나로 말미암아 태어날 이후에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의 조체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님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욕심꾸러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쳐서 죽이고 부인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물에서 잘 구조하는 이제 구조사들이 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물에 팍 빠졌어요. 금방 빠졌어요. 그러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벌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바로 빠졌을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 닥치는 대로 가서 엉겨붙기 때문에 아무리 수용자라는 사람이 가서 뛰어들어도 가서 막 껴안거든요. 네. 딱 여자가 빠졌는데 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아무나 뭐 내가 당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고 뭐 껴안습니까? 아니, 그냥 살려달라고 꽉 끌어왔는데 팔, 다리, 뭐 몸을 다 감싸는 월인데 그러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세보고 두 번 쏙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째 쏙 들어갈 때 뛰어들어서 뒤에 가서 머리채 딱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온대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인공호흡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냉정해 보일지라도 같이 사는 비결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세 번쯤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세 번쯤. 한두 번이 아니라
좀 맞아가지고 아이고 좀 칠친했다가 두 번째 기절했다가 세 번째 이제 난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나는 버르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유 뭐 대접 너무나 잘 받고 죄송하고 고마워서 바퀴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퀴벌레면 저희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F킬라 정도 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빠져야 성령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한 달의 미랄이 되는 비결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늘의 미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저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누구는 저렇게 뭐 크게 사역하고 판단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돈 버는 기술이 좀 있어서 큰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분이 많이 드렸어요. 아 저도 부러워요.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이 기쁨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즐거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신 분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한평생 건강이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한평생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논밭일을 하느라고 학교도 안 보내시는 부모님 만나서 고생고생하고 고상한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각자의 미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미랄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 외형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쭉 있습니다. 어떤 미랄은 돈이 많은 미랄이에요. 자기 미랄에다가 금칠을 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어요. 어떤 미랄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미랄 하나의 본질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 미랄의 효과, 미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미랄들로 이 땅에 오신 인생들이 자기 미랄 하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미랄을 떼빼고 광내고 행복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절대로 이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왜?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어디 가든지 왕 노릇해요. 어디 가든지 대장 노릇해요. 자, 어떤 재벌을 보니까 백화점 가면 백화점 문 닫고 혼자 쇼핑한다 그러대요. 야, 그 정도 재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미랄 하나의 가치 자기 있을 때 그 가치뿐이에요. 그러나 썩어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썩어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랄 하나였지만 땅에 떨어져서 희생되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먼저 고르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미랄의 삶을 살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고 여기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사연을 안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그 IMF 때 정말 그때 어려운 순간에 그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낙심돼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면 되려나 이런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약국을 기웃거렸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쓸모없어 보이는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하지만 내가 죽어도 아무도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한 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잠재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것을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가치는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 가치는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지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손도 거기다 밀어넣겠습니다. 내 다리도 그때 밀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사명의 십자가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미랄이 비결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죽었더라도 땅속에 떨어져 죽었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목회자 정도 되면 천국에서도 좋은 집, 큰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알고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물질 드리고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다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로 열심히 사역하고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유명한 간증자로 살아가면 큰 열매가 있을 것 같고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가봐야 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저래 갖고 천국 가겠어? 저 사람 저래 갖고 아니에요. 천국 가서 나보다 훨씬 큰 면류관을 쓰고 있을 줄 몰라요. 우리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거기는 막 그냥 엄청난 면류관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분 한 만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문 목사, 우리 대원교회 목사들 부러워하지 마. 대원교회 목사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원교회가 안 되고 중형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이 누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막 너무 많이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을 것 같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좀 나를 쳐서 절제하고 좀 우리가 좀 베푸는 삶도 좀 살고 좀 약한 자들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좀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 따라서 죽는 밀알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정말 유익한 성경 말씀을 또 한 구절을 찾아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매퇴하시다가 이제 그 개척한 교회를 두고 또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었는데 이제 홀로 이곳을 떠납니다. 너무 추운 겨울에 아범아 너무 춥구나 하시던 그날 새벽에 결국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떠시는 어머니께 훈훈한 잠자리조차 해드리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웁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쁩니다. 이곳을 위해
최초의 썩는 밀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를 순교의 제물로 썩는 밀알로 심고 그 시골을 떠나는 목사님의 고백이죠. 이것은 장차 있게 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아이고 원통하고 분하구나. 어머니가 저기서 추워 떨다가 돌아가셨구나. 내가 목사를 괜히 했지.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만드셨어요? 내 부르자로 만드셨어요? 라고 통곡하고 울어도 현찬을 파네. 어머니가 썩는 밀알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들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우리 청년 광진이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10여 년 된 이야기죠. 우리 친구가 대학교 정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킹스키즈 교사로 이제 몽골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인천에 있는 청년과 같이 둘이 같이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감동이 됩니다. 바로 광진이가 순교한 그 땅, 그 몽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근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 기독교 인구가 정치적으로 통계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교회 한다는 게 자체가 순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가 해서 10명이 되지 않아서 결국 목사님이 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문 닫고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에 바로 그 동네에서 우리 광진군과 인천에 있는 그 청년이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순교를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교인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교회 문을 닫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나서 그 교회에 조그만 기념 탑을 하나 세우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동판을 제작해서 갖다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광진이 어머니 김민정 권사님 모시고 우리 성도님 몇 분과 같이 갔죠. 여러분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딸도 없고 딱 하나뿐인 아들.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남편도 없이 사시는 권사님이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못해서 복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신학교 보낸 이 아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하나뿐인 외아들 목사 만들어서 훌륭하게 하나님 섬기라 그랬는데 왜 일찍 데려가십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권사님이 저랑 같이 갔을 때 예수 전도단 찬양 집회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권사님이 이제 연사로 나가서 잠시 말씀을 전했어요. 한 4,500명의 젊은이들이 몽골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한 청년 한 청년 안아주시면서 우리 아들은 몽골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몽골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우는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 영적 거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불같이 일어나서 몇 년 만에 5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진이가 2km, 3km 떨어진 곳에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곳까지 복음의 선교 기지로 삼고 그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마지막까지 찬양하시면서 하시다가 아무에게도 물려줄 뭐 그런 가족도 없고 친척, 동생들밖에 없는데 가장 집 팔고 또 자기의 재산 다 처분해서 가장 가족 중에 어려운 가족에게 절반을 주고 절반은 원천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면서 자기의 유언대로 처리해달라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썩는 밀알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신이 퍼뜩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밀알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자기 하나의 밀알의 가치를 높이고 극상품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미랄에 유명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썩어 죽으면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그를 기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서 죽을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이 재물을 버리는 것을 못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가 가진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빼앗는 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 차라리 저 성도님이 가난했더라면, 차라리 저 성도가 좀 몰랐더라면, 성경도 좀 모르고 차라리 그냥 아멘 아멘 잘했더라면, 아, 차라리 저분은 병에서 낫지 않고 그냥 좀 아팠더라면, 아, 저분이 성승장구하지 않고 실패도 좀 경험했더라면, 차라리 그랬더라면 하는 사람이 눈에 들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눈물로 대학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던 청년이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면 그들에게 그 많은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였어요. 재밌는 생각인지 몰라도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대대로 노예였어요. 어느 정도 노예였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잡아서 던져 죽였어요.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밑바닥 노예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 귀걸이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 적어도 이 강대상 한 절반 크기 될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금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몇백억 가치가 있는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에게 금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는 몸만 빠져나가라고 했지만 모세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양과 소도 다 가지고 나와야 된다. 끝까지 싸워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고 나오도록 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귀걸이 하나도 모세의 도움 때문에 차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차라리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 되었고 절룩절룩거리며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더라면 금송아지도 없었을 텐데, 죽도록 고생하고 밥도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쫄쫄 굶어가지고 힘겹게 나왔더라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바랐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냥 양까지 잡아먹어갖고 배 든든하게 채워가지고 배 두들기며 귀걸이 차고 소유 다 끌고 술에도 끌고 너무나 편안하게 춤추며 노래하며 나왔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죽음 이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 밭값을 두 배, 세 배 불러도 그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그 옆에 밭은 절반 값인데 살라고 하니까 값을 주인이 막 올려요. 그런데 계속 올리는 값 얼마를 불러도 사기 위해서 또 팔고 바보처럼 보이죠. 멍청하게 보이죠. 그러나 언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밭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순간에 진짜 바보와 지혜로운 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영광의 정말 은혜를 누릴 자 아니면 저주를 받을 자가 드러나는 날은 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썩는 밀알이 되는 사람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생하고 보존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진짜 승자가 되고 축복의 밀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고 또 수많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죽기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하늘의 밀알은 그냥 혼자 살다가 썩어서 어차피 죽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밀알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하다가 희생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스스로 썩어 죽는 생명 없는 밀알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원천교 모든 성도들은 땅에 떨어져 썩어주고 풍성한 열매로 승리로 다시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